뭐 던진다 이거. 계속 어 막혔어. 오 쉣. 야 내려가야 돼. 이걸 부숴야 되네. 와 피 엄청 많이 찼어. 그 사이에 피가 이만큼이 찼단 말이야? 와 미쳤다 이거. 이거 어쩔 수 없다. 이거 뭐야 이거. 저거 닮았네. 이 데카맨 닮았다. 데카맨. 오 그거 같다. 얘가 스타스크림? 얘가 스타스크림이고 얘가 그 뒤에 있는 놈 이 자식이 메가트론 같아. 또 시작한다 여기서. 또 자리가 좋아요 여기가. 그렇지. 패턴은 별로 안 다른 것 같고. 얼음 들어갔을 때 궁을 쓰자.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. 어 근데 겉모습도 좀 바뀐 거 보니까 약간 프리저 같은 새끼지 않을까. 어 야 이거 뭐 체력 가는 건가 이거. 어? 지금이다. 이거 진짜 혼자 하는 게임 아니다 이거 진짜로. 이거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. 이거 무슨 뭘 어떻게 게임을 해 이거. 이거 완전 와 이거 뭐 딜이 나오는 거야 지금? 그냥 이거 뭐 이런 걸로만 데미지 들어가는 것 같은데. 원래 다섯 명이서 하는 게임이야 이거. 어? 잠깐만. 왔다 왔어. 야 왔어 왔어. 야 데미지 많이 난다. 데미지 많이 달아. 불 던진다. 아아 중 범위 늘어나는 건 없나? 이 정도 총알 쏘려면 총을 한 아, 만 개 정도는 진짜 들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? 만탄 정도는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. 패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. 아, 이제 체력 반 왔다. 좋다. 5000탄 넘게 쐈나요? 제가 벌써? 자 좋아 좋아. 이제부터는 궁극기 아껴. 궁극기 아껴도 될 것 같아. 궁극기 있다가 만약에 쟤 또 저거 한다 그러면, 체력 채운다 그러면 그때 써버리죠. 뭐야? 어어어어어. 이제 피 3분의 1 남았다.
프리저라면 프리저라면 서서히 간다. 프리저라면 서서히 서서히 이제 변신할 거다. 프리저라면 서서히 변신할 것이오.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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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. 좋아 좋아 좋아. 궁극기 한번 써버려. 앞에 맞았나? 어어어 뭐야? 어? 잠깐만. 어? 어? 꼈어. 오? 증식 중이래. 어떡하지? 나 꼈어. 나 미쳤네 이거. 낑겼네 나. 야 또 증식이래. 프리저야 프리저. 이거 어떡하냐? 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려면 나갈 수가 없어. 야 꼈다 이거. 아 이거는 죽던지 하겠다 나중에.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거. 근데 죽더라도 이거 어? 안 나가죠 안 나가죠. 이게 아예 여기서 싸울 수 있는 그게 아니야 원래. 재수가 없었대. 어디 있는 거냐 이게 지금. 제가 저기 있다 나오는데. 아 피 채우는 것 봐. 이거 혼자만 안 하면 재밌어 지금.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는 게 혼자도 못 깨서 그래요. 나간다 나와. 딜 들어가는 거 미쳤어 이거. 안 들어가 딜이. 속성 무효 뭐야 이거. 아 이거 어떡하지. 이거 예측했어야 돼. 제발 한 번만. 아 또 뒤에 들어갔어. 위치가 지금 약간 위에 있었으면 몰랐는데 가운데가 약점이야. 가운데가 좋아 좋아. 야 가운데 약점이다. 후벼 팠다 아예. 완전 후벼 팠어. 여기 위로 갔네 지금. 내 위로 갔어 지금. 제발 나가게 해줘 나가게. 어 나왔다 나왔다 나 나왔다 나왔다 나 나갔다 됐다. 가슴팍 열어. 가슴팍 열어. 저렇게 열었을 때 저 가운데 저거 저거 써야 돼 저걸. 어어어어어. 야 얘 뭐야 뭐 끌어당기는. 와우. 야 잠깐만 쉴드 다 빼줬어. 와 이거 뭐야 끌어당기는 이 기술 뭐야. 뭐야 모습 변한 거야? 아 아니구나. 와 깜놀했네. 또 간다 또 가 또 가. 더 이상 변신 안 할 것 같아 이제. 진짜 옛날 추억 만화 중에 구슬동자에 보면 악당이 저런 거. 구슬동자 악당이 저렇게 생겼는데. 가운데가 문이 안 열리네 이거.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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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렸어. 넌 뒤졌다 너는 임마. 와 죽였어요 죽였어요. 어 죽였어. 아 빡셌다 진짜. 자 갑시다. 와우. 용이야?
돈 지금 짱 많아. 상점 없어, 상점. 자, 가볼까요? 이거 뭐 낙사 없겠지? 우와, 이렇게 떨어져. 어, 끔찍해. 저렇게 떨어지면 다리 어떻게 될까 진짜. 다리가 이렇게 그냥 그 종아리뼈, 종아리뼈가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아. 종아리뼈가 이렇게 될 것 같아. 이렇게 이렇게 뚝. 그 관절 부위 말고 통뼈 부분이, 통뼈 부분이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냥. 어, 끔찍해. 새로운 챌린지? 획득품을 20개 모으라는데? 이딴 거 필요 없어. 나 이런 거 안 해.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나 도전 과제인데. 나 같은 사람한테 도전 과제 달라고. 미쳤구나 너가.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씨. 자, 간다. 자, 타겟 조준. 제발. 제발. 오케이. 오케이. 스나 제거, 스나 제거. 잠깐만. 이제 이런 놈들은 뭐 옵션으로 나오는 거냐? 이 개 같은 게임 이거. 와, 우후. 아우, 와, 한 대 맞았어, 선아. 어? 아니, 스나가 더 있네요. 어, 왠지 용암 같았어, 여기. 어? 자리 나이스였는데. 쉴드 쳐야 돼, 쉴드. 어, 자리 안 좋아. 와, 이거 뭐야, 이거 뭐, 뭐냐? 뭐, 저기 발판 있었네. 먹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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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획득, 획득. 오진다, 오져. 외롭다. 엄마 보고 싶다. 아, 진짜 시청자 아무라도 껴서 하고 싶다, 진짜로. 혼자서 개외롭다, 이거, 진짜. 어, 진짜, 이거. 어. 5인용 게임 혼자 하려니까 개빡친다, 이거. 개빡세, 개빡세 게임. 근데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게 지금 하면 신고당합니다. 이거 다 해킹하신 거예요. 그 게임 업체에서 한국은 베타키를 발급을 안 했기 때문에 어, 특별하게 그 몇몇 분들만 선정해서 주신 거여서. 그러니까 조만문 이거 방송한다 신고하지 말고 나는 회사에서 해달라고 해서 한 거예요. 알겠지? 근처에 몬스터 소환기가 있냐?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저 못 갖고 오나 저거? 갖고 온 것 같다 지금. 그냥 부수면 아니구나. 정수. 어허. 와, 이거 뭐야? 우, 쉣. 쉣, 쉣. 오. 어. 우와! 거의 뒷모습 마스터 치프인 줄.
아이언맨 자세를 착지하지 않았을까? 이건 뭐야? 이거 닿으면 이거 피 날 것 같다. 용암처럼 클러번들하고 주말에 할 것 같아요. 오케이. 내려가네. 오, 뭐야, 마법진이야? 아이직 이 개자식 이거. 이런 개자식. 도졌네 이거. 야, 걔가 끝판왕이 아니었네 이거. 딱 보니까 이거 때리는 거 같지? 어? 어? 나 뭐야 나. 아, 바닥으로 떨어지는 줄 알았어. 야, 쉴드 다 까였어. 이건 뭐 공략이 뭘까? 이걸 맞추는 건데. 오케이 오케이. 수류탄 계속 던져가면서 해야 되겠다. 아하. 그 진짜 어려운 게임 중에 다크사이더스라고 있는데 약간 그거랑 비슷하네 지금 느낌이. 예전에 다크사이더스 이런 모습 있거든. 여러분들 내 게임 실력 보면 상상도 못할 거야. 내가 다크사이더스 얼마나 잘하는지. 내가 그 게임 3회 참가했는데 진짜 완벽하게 했어 내가. 야 이 미친. 다리 하나 부서질 때면 층 하나씩 내려가냐? 글쎄요? 그럴 수도 있으려나? 자 이제 하나 다 부쉈어. 됐어 됐어. 하나 파열 하나 파열. 아 이랬을 때 면상 쏘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? 피가 안 나네? 뭘 써야 되냐? 아 본체인가? 아 거시기가 내려오네. 아 거시기가 아 이제 알았다. 아 거시기를 써야 되는구나 저기서. 아 이제 알았네. 에헤 문 닫아버렸네. 와 이걸 부숴야 거시기가 나올 텐데. 저기 좀 가려고 그래. 좀 하나 가려고 그래. 하나 가려고 그래.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 수류탄. 아이고 까비. 까비. 다크사이더스 1인용이지. 뭐 진짜 어려운 게임이에요. 베리즈도 매우 어려운 게임이에요. 원편이 진짜 어려워. 게임 진짜 재밌어 근데. 뒤져요 뒤져요. 아 까비. 이럴 때는 뭐 못하나. 어 나 떠버렸네. 오 무서워. 됐다. 아 오 와우. 야 갈 뻔했어. 한 방에 갈 뻔했어. 진짜 갈 뻔했어 지금. 와 갈 뻔했어 갈 뻔했어. 아 저 파장 피했는데 못 피했어. 무서운 거
아. 기 한번 뭐 알아 진짜로. 됐다 됐다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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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공도 쓰고 같이 총도 쐈어. 아 좋아 좋아.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쉴드 쉴드 채워 쉴드 채워. 체력 없으면은 완전 나가리야. 한 이 정도 한 세 번 정도 하면 되겠는데. 와? 뭐야? 뭐? 이거 니가 날리는 거냐 이거? 야 이 미친. 아 대나임님 고맙습니다. 얘들아 접대하지 말고 추천이나 눌러라. 어 추천이나 눌러. 피 먹어 피 먹어. 좋았어 좋았어 피 먹어 피 먹어. 아! 어 좋아 좋아 약점 하나 찾았어. 아 야 야 야 야.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. 이거 자주 써 이거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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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 불 거의 들어왔어 이제. 오케이. 아 가비 가비 어, 가비. 어 무서워. 어우 야 미친. 갈만한데 이거.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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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됐어. 안 보이면 안 돼. 아 이거밖에 안 달아 피가? 이거밖에 안 단다고? 야 이씽 이런. 최종 보스야 최종 보스. 하나만 조지면 되는데 그게 애매해요 사실. 어 피했다. 어 두 번 와 이게 쉴드 빼는 게? 이런 총 세 번을 피해야 되네. 그냥 맞고 쉴드 치우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. 좋아 좋아. 둘 중에 하나만 무너져라. 이건 뭐야? 이 자폭맨들 아니야 이거? 어어어 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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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쉴드. 우리 아까 바닥에 있었던 체력도 좀 먹어야겠는데. 어 있을 텐데 아까 일부러 안 먹었는데 저기 있다 가운데 있다. 체력 먹죠 체력 좀 먹죠. 체력 먹어 체력 먹어. 됐어 됐어. 야야 온다 온다. 와 어떻게? 어 여기 있으면 사나? 여기 있으면 살지 않을까? 어 나이스인데? 어 이 개이득인데 이거? 야 이거 꿀이네 이거. 어 꿀 꿀명당 하나 있었네. 저기 아래 있으면 되는. 게임이 어려워 보이는 게 아니라 혼자해서 어려운 거 혼자해서. 5인용이야 5인용. 다섯 명에서 잡아야 된다고. 미친. 어 됐어 됐어 됐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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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들어와 들어와. 바꿔 바꿔 턴 돌려. 그렇지. 야 가자.
돌려!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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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야야야 가나 야야 야야 됐어 됐었어. 야 거시기 잘라! 아아 다음에 거제다. 다음엔 이제 간다. 어? 어 죽어간다. 어떻게 된 거지? 머리로 바뀌었네. 뭐 때릴 때마다 오덕오덕오덕으로 막 때리네. 꼬덕꼬덕꼬덕꼬덕 막 그러는데? 야 이 미친 이거 내가 이거 그냥 죽여야 돼.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지금 이거. 어 쉴드 채워 쉴드 채워. 오케이 잡았다. 아.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. 아 빡셌어요. 5인용을 혼자 잡았어요. 좋았어. 어 욕이다 야 욕. 어 욕 오졌다. 어 이거다. Fuck. 미션 완료. 최종 점수 26,467점. 오케이. 어 신규 캐릭터 잠금 해제 아이지 교대 격리막. 아 이제 얘를 플레이해 볼 수 있나봐요. 다섯 개 보호 격리막이 나타나 아이직 주위를 돌며 일시적으로 각 데미지를 차단해 준다. 와 이거 쉴드 캔에 플라즈마 돌진. 아이직이 플라즈마에 휩싸여 있을 때 목표 지점으로 돌진하여 적에게 데미지를 입힌다. 아 자 오메가 스트라이크 포탄 모드를 켜거나 끄고 발사 시 데미지를 입히는 무기를 기본 공격으로 변경한다. 포탄 모드를 켜거나 끈다. 어 그렇구만. 방어 담당 맞네. 방어 담당이네 방어 담당. 어 방어캐라 그랬는데 그러네. 그러니까 롤에서 이제 쟤는 방어를 하는 그런 캐릭터겠죠 이제. 모득 아 저기 이등병 아이직 좋았어. 기어 획득 정밀 수리 조립기 가미카제를 획득했어. 스크루 드라이버 샤드 추출기 골렘의 날인 개시용 뭐 많이 얻었네요. 캐릭터 랭크 2 사령부 어우 야 혼자 했더니 야 경험치 개 빨았다. 혼자 했더니 경험치 개 빨았어. 사령부 레벨 계속 올라. 야 미쳤어. 하나 깨고야 지금 3렙 했어 지금. 음흠 고맙습니다 호라코라케니 고맙습니다.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아, 요새 이제 뭐 아프리카 유인 많이 없는데 저런 좋은 말 해주셔서 고마워요. 어 파쇄성 수류탄 총 데미지 17,000 명중률 70% 공습으로 처치한 유닛수 36마리. 공습이 좋았어. 은진 상태로 10분이나 있었어. 그쵸? 60초면 그쵸? 10분 정도 있었네요. 192마리 죽이고 5번 부활하고. 우수고객은 뭐야? 아 오케이.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. 추가적으로 캐릭터는 한번 제가 배틀본 회사에 좀 여쭤봐서 캐릭터를 얻은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. 스토리 모드를 이어서도 할 수도 있고 멀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코옵으로 아마 스토리 모드를 진행할 것 같고요. 어 코옵 진행은 우리 클러번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혼자서는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일단은
다섯 명이서 하는 혼자서 한번 해봤는데 한 두 명이나 깜짝이야 세 명에서 모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방송은 배틀본 코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우측과 달리는 좋아요 300명씩 꼭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